청와대와 길환영 사장의 KBS 뉴스에 대한 개입으로 촉발된 제작 거부 사태가 이틀째를 맞고 있습니다. KBS 9시 뉴스 등 주요 뉴스가 파행 또는 결방되고 있고 프로듀서들도 제작 거부에 동참하면서 일반 프로그램의 파행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각 지역구 기자들이 소속된 KBS 전국기자협회도 제작 거부와 함께 상경투쟁에 나섰습니다. 청와대의 KBS 장악에 대한 공영방송 구성원들의 저항이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경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길환영은 퇴진하라! 청와대 그렇사다! KBS 기자들의 제작 거부와 부장들의 보직 사태로 KBS 뉴스가 파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9일 KBS 9시 뉴스입니다. 오늘 뉴스는 KBS 기자협회 제작 거부로 저 혼자 진행하게 됐습니다. 최근 KBS가 제작 거부 첫날인 19일 메인 9시 뉴스는 3분의 1로 축소 방송됐고 마감 뉴스인 뉴스라인은 결방됐습니다. 앵커들도 진행을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둘째 날 주요 뉴스도 줄줄이 결방 또는 단축 방송되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 광장은 단신 기사만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ETV 뉴스타임은 아예 뉴스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제작 거부에 들어간 KBS 기자들은 오늘 KBS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정치적 독립성 확보의 첫걸음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이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막내 기자들부터 높은 고참 선배들까지 길환영 사장의 행태, 발언 모두 거기에 대한 분노가 아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명제는 길환영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 본사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지역 KBS 기자들도 제작 거부 대열에 함께했습니다. 지역 KBS 기자들의 모임인 전국기자협회도 19일 저녁 6시부터 제작 거부에 동참한 데 이어 오늘 저녁 200여 명이 상경해 사장 퇴진 투쟁에 합류했습니다. KBS 프로듀서 협회도 PD 출신인 길환영 사장이 협회 명예를 더럽혔다면서 운영위원 만장일치로 길 사장을 협회에서 제명했습니다. 또 보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술직과 경영직군의 팀장들까지 길환영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PD협회라든지 기술직종, 경영직종까지도 이번 기자협회, 보도본부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KBS 전반적인 문제다라고 동의를 하고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일부 그 보직 간부들은 이미 일손을 내려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장이 그렇게 얘기했던 그 편가르기 이런 것들은 이미 통하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고요. KBS가 이렇게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심정들을 KBS 구성원들이 대부분 다 인식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19일 열린 기자협회 총회에 참석해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길환영 사장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진 사퇴 등으로 공석이 된 보도국장과 본부장을 임명하는 등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며 사장 자리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후배 기자들이 거의 대부분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제작 거부에 나선 상황에서도 길환영 사장의 인사에 따라 보도본부장에 임명된 이세강 신임 보도본부장은 KBS 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본부장직을 수락했다고 말했습니다. 후배들은 지금 길 사장 사퇴해야 된다. KBS의 독립성이 사장 한 사람의 거취만으로 모든 게 다 결정될 수 있나요?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그 요소들이 위협하는 요인들이 단 그 한 가지인가요? 가장 큰 거는 그래도 청와대 아닙니까? 글쎄요. 그거는 뭐 가장 크다 뭐하다라고 하는 비유는 나는 좀 거기에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 부분은 뭐 이런 전화로 통화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으네. 정치적 독립성 확보를 외치는 기자들의 제작 거부가 KBS 전 직원들에게 공감을 얻어감에 따라 KBS 새 노동조합은 이르면 다음 주 중 전면적인 파업에 나설 전망입니다. 뉴스타파 최경영입니다.